이거 평소 진짜 모습. 우와. 너무 거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우리가 이쪽으로 탈출한 거야. 엄청 커 봐봐. 엄청 크다. 근데 대장이 더 크다고 했었는데 왜 소장이 막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오 아프겠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우리의 꿀꿀이 친구 태태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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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떤 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 게임하고 있었는데 잉여맨님이 불러냈어요. 아 자 오늘은 바로 빠밤 펭수 몸속에서 탈출해라. 오오오오 인싸 펭수. 펭수 몸속에 들어가볼까나. 오 몸속이 깜깜해. 내 이름은 잉여맨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김밥 안. 그렇다 난 지금 김밥이 되어있다. 하 김밥 앞에 있는 거 김밥입니다. 하 오늘 내 이름 김밥 일광욕이나 해볼까. 응? 저기 이상한 펭귄 있네. 뭐야? 오오오오! 뭐야 그 눈빛. 오오오오! 오오오오! 펭귄이 김밥을 먹는다. 하다! 하다! 아 이럴수가. 펭수 몸속에서 탈출해라. 탈출하라. 좋습니다. 어 좋아. 그럼 내가 김밥이었다는 거야? 아 펭수 이거 봐 저기 옆에 여기 김밥이거든. 여기서 탈출해야 돼. 단추가 달려있어. 와 펭수 얼굴 봐라 무섭게 생겼네. 어와! 아 떨어졌다. 나는 김밥 중에 그 속재료인 해물로 결정했어. 껐어. 자 됐다. 자 이렇게 김밥에서 제가 나와서 펭수 입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 아니 태태기님 모셔서 뭐 넣으셨어요? 아 누가 김밥에다가 참기름 발라놨나봐. 어? 와 펭수 얼굴 봐요. 좀 구경 좀 합시다. 저 콧구멍 봐요. 아우 삐끼세요. 뭐야 떨어졌어. 언제 떨어졌어? 아 밀려졌어. 떨어지셨어요? 어 그렇구나. 오, 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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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헤이야. 어 그거 끝. 자 자 펭수 입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 혓바나 혓바나. 어, 펭수가 양치질 열심히 하나 보네? 으악 빨려 들어간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나가 보자고. 어? 뭐야?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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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도인가? 목젖 목젖이네 이거 목젖. 어? 어 우리 아, 위치 위치 혹시 태태기네 이거 펭수 목소리 됩니까? 목젖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어허허허 똑 같은 거 같기도 한데. 그럼요 지금 펭수 식도에 있잖아요. 저희가 성대를 건드렸기 식도. 때문에 현위치 여기가 바로 목 아래에 있는 식도입니다. 식도 읽어보죠. 식도! 음식물을 소화기관으로 내려보내는 통로이며 길이는 약 25cm 관 형태의 장기이다. 좋습니다. 좋았어. 와 이거 왜 이렇게 높아? 25cm가 아닌 것 같은데? 오호. 가버려! 오! 살았다고? 살았! 야! 땅. 아 이거 슬라임 보셔 밟는 거구나. 아 됐다. 오 나이스. 아 죽을 뻔했다. 자 식도를 내려오니까 위가 있네.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는 위액을 분비하여 음식물을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위쪽으로는 식도 아래쪽으로며 12지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J자 형태이다. 오 뭐야 위액이다. 아니야 아 근데 펭수가 오늘 아침에 케이크를 먹었나봐요. 그러게. 어쨌든 우리 위는 닿으면은 녹아버린다고. 왜냐면 음식물이 녹아서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액을 피해서 잘 가야 돼. 아 어! 소화됐다. 아 나는 떨어져야 되나봐. 아 소화됐다. 안돼. 아 위액이 뜨겁네. 몰랐는데. 아 위액에서 크림 스파게티 맛이 나는데요. 말랑말랑해 보이긴 한다. 아까 잉여맨님 설마 여기 빠졌어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빠져? 아니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일로 갈 수 있네. 어. 아 일로 가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이거 당근이네. 당근. 당근. 어 당근이었어? 나 브로콜리인 줄. 당근을 소화시키고 있었구만. 이거는 사과다. 뭐야? 사과 사과네. 누가 봐도 이거는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이건 뭐야? 이거는 콩. 콩 모르겠다 나도. 이거는 이거는 뭘 먹은 거니? 이 녀석이? 초코 고기를 케이크 먹었나 보군. 초코 케이크인가? 고기인가? 모르겠다. 아! 자. 헉, 위에게 녹아 없어질 뻔했어. 빨리 여기 나가야 해. 어, 여긴 어디야? 어, 여긴 어디야? 펭수의 위액이라니. 간. 가가가가 간. 어, 간. 여기 주사기가 있어. 이거 가져가야겠는데. 소화기관. 오.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장에 유입되는 세균을 막아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한 쓸개지방을 생산하여 지방을 분해한대. 자 여기 빨리 주사기를 얻어가. 주사기? 어 이걸로 아래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없애자. 야 뭐야 세균들. 요즘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데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됩니다. 요즘에 너희들 뭐야 펭수한테서 떨어져. 에이 녀석들이. 어딜 감기를 걸리게 하려고. 이 녀석들이 어? 어디서? 세균들이 펭수님한테 떨어져. 어? 우리 100만 유튜버 펭수님. 어? 그러니까 저희랑 합동방송 해주세요 펭수님. 저희로 가주세요. 저희도 펭수가 없어서 짝퉁 펭수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 친구인데. 아아 안녕하십니까. 에리 펭수 에팽입니다. 제발 펭수님 합방해주세요. 제발요. 어, 어 뭐야 어? 어? 왜 어디야? 어? 뭐지? 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어. 소장? 소장! 여기 아래 이거 꼬불꼬불한 거. 아 이거 맞다 이거 이거 읽어봐야지. 소화기관 소장입니다. 자 소장은 몸에서 가장 긴 기관이며 음식물을 잘 흡수하여 분해해 대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 자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있다. 오케이. 자 빨간색은 달리기, 어 초록색은 점프, 파란색은 공중부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밟으면은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야. 어 그치 이런 거였구만. 수 오 여기 꼬불꼬불한 거기 아냐 몸속에서. 아 여기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좀 긴 모험이 될 것 같아. 어 이거 파란색 초록색을 밟으면 점프죠? 점프? 점프! 점프? 오! 점프? 다시 한 번? 이쪽, 이쪽? 점프! 오! 야, 펭수 몸속은 정말 꾸불꾸불하구나. 사람이랑 와, 똑같구만. 펭수 근데 사람, 펭수 근데 사람 아니에요? 어, 모르는 척 하세요. 펭수, 어, 펭귄 아닌 것 같던데? 사람인 것 같던데? 더워 보이더라고요. 더워 보이더라고. 아, 이렇게 빨간 색 빨간 스피드? 어? 오르르르르! 오르르르! 엄청 빠르죠? 오케이? 파란 색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공중부양? 공중부양? 아, 공중부양. 한 번에 올라가야 돼. 가라반다라, 더디르, 디라라라라, 오. 오. 공중부양 하고요? 와, 엄청 길어. 이건 뭐였더라? 어, 이거는, 어, 이거, 그건 찌꺼기. 어. 이거, 점프, 점프? 초록색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점프?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점프?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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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넘어가! 어? 안되네? 아 이거 슬라임볼 밟는 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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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아니 그냥 가는 거 같은데. 흡! 어? 허야! 허야! 기압이 아, 모자라 기압이! 허어! 어 됐다. 그렇지! 오 이거 스피드? 어, 야, 야. 어 죽었다. 죽어. 이거 잘못하면 죽어. 어,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티피 타야 돼. 죽었어. 죽었어. 여. 오케이. 오 다행이다. 또 처음부터 같이 갈 뻔했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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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 죽을 뻔했어. 어? 어 이쪽이구나. 여기 점프. 아 꼬불꼬불해요. 여기 길이 미로야 미로. 엄청 꼬불꼬불하다. 와 혹시 주사 한 대 맞으실래요? 아, 저는 뭐 이미 불주사 다 맞았거든요. 아, 오 뭐야? 아, 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사 한 방 나든 거예요? 나는 코로나가 아닌데. 아, 근데 여기 그거네. 어? 내려가는 거였네. 아닌가? 아,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구나. 됐죠? 맞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죠, 여기? 아, 이 구조물. 요거를 잘 이용해 봐야 됩니다.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한 번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올라야 돼. 한 번에. 공주 고양이에서 한 번에. 조금도 지쳐지면 안 되겠구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잘못 온 거 같은데 여기. 어! 다시 가야 돼, 다시. 한 번에 올라가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어. 한 번에. 아, 제발. 진짜 좀 아깝다. 이게 한 번에 올라가야 돼. 한 번에. 아! 이거 부딪히면 안 돼요. 아! 어디에 이렇게 부딪혀서 조금 비벼지는 순간 못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아, 안 됐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달리기 성공! 달리기 키를 누르고 빠르게 올라가야 돼. 야, 진짜 안 돼. 야, 이거, 어? 진짜 왜 이럴까? 펭수는 내가 차지한다. 탈출을 하자. 어? 탈출하려고 온 건데. 뭐 내가 차지해. 아. 후후. 조심히. 아파.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이 빨리 달리는 거에. 아. 나 피가 없어도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어? 괜찮을까? 어, 피가 없어. 충분하지. 피가 없어. 오오오오! 탈출! 쫑! 됐다. 어. 여기 어디죠? 어? 뭐야? 하늘이네? 빨리 오세요. 아니 뭐야? 여기는 혹시 동고? 대장이네? 대장! 대장은 여러분들 그 환상의 나라입니다. 환상의 나라 똥꼬월드죠? 대장은 뇌의 시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관이며 이곳의 배달 과정이 연활하게 이루어진다. 크게 맹장, 결장, 직장 세 장으로 나뉘며 소장보다 약 두 배 가량 크죠. 자, 한마디로 여기는 똥꼬라는 거야. 우리가 똥이 된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맛있어. 갑자기 배가 뭘 잘못 먹었나? 오! 어려, 꼬리! 어? 소화됐다! 소화액이 차오른다! 이런 대장 안에 똥물이 올라오고 있어! 달려! 아! 달려! 와! 오, 뭐야! 달려, 빨리 달려! 가자! 달려! 어, TNT 조심해! 넘어져가! 어! 아! 오, 아프겠다! 오! 나 죽는 줄 알았어, 방금! 아, 이제 거의 다 나왔어! 드디어 우리가 탈출구가 보여! 여기야, 와, 여기! 나왔다. 빨리 가자! 오! 아, 내가 변산 채가 됐어! 철부덕! 이 지긋지긋한 몸아, 이제는 굿바이! 안 돼! 그렇게 똥에 빠지고 말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더 엔드. 이 엔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펭수 몸 탈출하기로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펭수의 그 겉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그렇지. 펭수 몸 탐험이 있네. 어, 와봐. 오. 야, 무엇? 와우. 무엇? 이거 식도부터 해가지고, 위. 어, 이건 심장 아니야, 심장. 어, 심장이고. 야, 쭉 내려와서. 야, 우리가 이쪽으로 탈출한 거야. 엄청 커, 봐봐. 엄청 크다. 근데 대장이 더 크다고 했었는데, 왜 소장이 더 큰 거 같지? 오, 이게 소장? 이게 대장? 오, 오늘.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치? 재밌었지? 완전 꿀잼. 왜냐면 이게 몸속 그런 공부도 하면서 어? 귀여운 펭수도 만나고 저기 펭수 그림 있다. 어, 저기 펭수 그림 있고 여기 이거 이거 펭수 진짜 모습. 우와, 너무 거대한 거 아닙니까 이거? 펭수 키가 2m라더니 어허, 너무 거대한데 이거 2m치고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펭수 몸속 탈출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그쵸? 네! 와, 펭수 근데 좀 무섭게 생겼어. 그러네?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안녕! 와우!